소셜미디어 서비스, SNS죠. 흥미로운 쇼츠도 많고 또 관심사에 맞춰 컨텐츠를 추천해 주니까 한번 접속하면 저는 한두 시간은 그냥 훌쩍 지나가는데 어른인 저도 이 정도인데 10대 청소년들은 어떨까요? 청소년들의 SNS 중독이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르면서 세계 각국이 그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문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혹시 교수님 뭐 인스타그램 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뭐 찾아보고 싶을 때 검색용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네네. 네, 인스타 보면 뭐 릴스도 있고 뭐 네. 재밌는 거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정확히 한 달쯤 전 됐는데 이 인스타그램이 대대적인 십대 계정 개편에 나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9월 17일이었는데요. 정확히 네. 정말 한달 전이네요. 그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이제 메타 쪽에서 청소년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안전 장치를 도입하겠다라고 해서 어, 예를 들면 이제 18세 미만, 어, 18세 이하의 그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그 계정 같은 경우 자동적으로 이제 소위 십대 계정 이렇게 구분이 됩니 어, 그렇게 되고, 어, 예를 들면, 이렇게 10대, 이제 1대가 쓰는 그 계정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제약이 걸리는데, 뭐, 예를 들면, 밤 10시부터 뭐 아침 7시까지는 뭐, 알림 같은 게 오지 않는다든지 좀 사용을 자제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네네. 아니면, 먼저 아무래도 민감한 그런 좀 컨텐츠를 좀 제한적으로 노출시킨다든지, 그리고 이제 부모님하고도 좀 연결이 될수 있는 그런 장치들도 좀 마련을 해 놓는데, 어, 그 설정을 좀 풀고 싶, 풀고 싶거나 한 경우는, 16세 미만일 경우에는 또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도 하고요. 이런 이제 좀 안전 장치들을 도입하는 그런 어그 발표를 이제 메타 측에서 한달 전에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 이제 자녀의 뭐 다이렉트한 메시지라고 할까요? 그 DM이라고 하죠. 그 메시지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뭐 누구랑 대화를 했는지는 볼수 있다든지 이런 설정을 할때 풀고 싶으면 16세 미만 같은 경우 는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그게 할수 있게끔 이런 식의 좀 연령별로 좀 디테일한 그런 좀설 설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정책은 미국영국또 캐나다, 호주에서 이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유럽에서는 이제 올해 말 그리고 아시아 등그국한나머국국가들에서는 이제 내년 1월 우리나라도 아마 내년 초부터 그렇게 도입될 그런 전망입니다. 네. 사실은 청소한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좀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인스타그램뿐만이 아니고 청소년들의 SNS 사용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제재에 나서고 있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세계 각국 이제 선진국들 물론 중심이기는 하지만 그 논의를 넘어서서 실제적인 이런 법안 규제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그런 SNS 소셜 미디어 사용을 좀 다소 제한하기 위해서요 이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이제 SNS, SNS 업계를 이제 주도한다라고 할수 있는 소위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본거지가 되는 아무래도 미국인데요 지난해에만 13개 주에서 관련된 법률 23개가 통과가 됐다. 합니다. 이제 이 중에서도 플로리다 주 같은 경우에는 2025년부터 청소년이 SNS의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14세 미만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가입을 할수 없게끔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프랑스는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스마트폰 이제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또 18세 미만은 이제 틱톡, 인스타그램 등의 그 SNS에 접속할 수 없게 한다는 그런 초강기 한 그런 대응을 또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그런 SNS 운영 기업에 대해서는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까지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영국 같은 경우는 이미 교내에 그 스마트폰 금지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제 현재는 더 나아가서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스마트폰 판매를 아예 이제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그런 방안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호주 역시 14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가입 금지를 검토하는 등의 그 청소년에 대한 제재를 좀 이런 선진국들 중심으로 해서 좀 폭넓게 이런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통제하는 내용을 보니까 저 어떤 생각 드냐면요. 저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러면 선생님한테 끌려 들어가가지고 혼났단 <laughs> 네, 말이에요. 네. 근데 뭐 이런 정도 수준 아닌가 그런 음, 느낌이 드는데 네, 네, 네. SNS가 그 정도로 청소년들한테 유해하다고 볼수 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60년대 뭐 흡연에 관한 것들 또 저는 제가 청소년기를 기억을 해보면 그 80년대 굉장히 에이즈라고 하는 그 병이 굉장히 좀 화두가 많이 됐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네. 것들 굉장히 공중 보건의 위기로 인식을 했었던 시기가 또 있었고 또 2000년대 초반을 또 반추해 보면은 뭐또 비만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시대를 좀 통과하는 듯한 그, 그 담론들이 늘 있기 마련일 텐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 SNS 소위 소셜 미디어의 과 과도한 사용을. 이것을 이제 긴급한 보, 공중 보건의 위기로 이제 어 인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제 술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이제 담배 값 같은데 보면 굉장히 좀 보기에 그렇죠. <laughs> 좀 마음이 매우 불편해지는 네네. 그런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경고 문구가 써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공중 보건 정책이 어떻게 보면 이제 최고 이런 권위나 책임을 갖고 있다고 볼수 있는 그런. 책으로 의무 총감이라는 이게 이제 설전 제너럴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설전 제너럴이라는 위치에 있으신 그위베 멀스라고 하는 분이 어 6월달에 그 뉴욕 타임스에 이렇게 좀 의견을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 이 아무래도 이런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이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다 경고 문구를 해놨는데 왜 이렇게 우리한테 유해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에는 그런 것들이 없는가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어, 하셨던 거. 그런 것에서부터 이렇게 촉발이 돼서 이제 이것을 하나의 공중보건의 위기로 이 소셜미디어가 단순히 어떤 재미나 뭐 리서치를 위한 어떤 뭘 찾아보기 위한 이런 수단을 넘어서서 또 때로는 또 범죄로까지 이게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일단은 정신적으로 여기에 너무 지금 의존하게 되는 상황 네네. 그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튼 그 공중보건의 위기다라고 인식하고 있다. 인식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글쎄요. 뭐 저도 SNS를 많이 하면 안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은 음, 드는데 네. 그런데 구체적으로 네, 네. SNS가 특히 아이들한테 직접적인 유해성이 있다라고 하는 연구가 혹시 있었나요? 네, 이게 참 이런 연구 결과를 보면은 참 등골이 좀 서늘해질 정도로 무서운 숫자들이 나오는데요. 네네. 실제로 이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이런 소셜 미디어 SNS가 청소년들의 그 정신 건강에 미치는 그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제 2010년부터 15년 사이에 이제 미국 10대 청소년들의 어떤 부정적인 정신 건강 지표가 아주 급격 그런 증가하는 모습을 좀볼 수가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우울증 같은 경우나 뭐 자해하는 경우들이 무려 뭐세배 정도 늘었고 뭐 자살률도 한 10여 년 사이에 2.5배가 증가를 했다. 이제 이런 지표들이 나오는데 이제 전문가들 이제 연구자들은 2000년 후반, 2000년대 후반에 청소년의 삶에 뭔가 큰 변화가 있었다. 네네. 이런 정도로 이제 급격한 상승이 있었으니까요. 물론 이것이 콕 집어서 소셜 미디어 때문이다라고 하기에는 여러 뭐 논리적 반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무엇인가가 있었다라고 했었을 때의 그큰 변화가 무엇이냐. 네. 그 주요 원인으로는 역시 이런 과도한 어떤 SNS, 소셜미디어의 사용을 지목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보는 것 같고요. 어, 청소년들의 그 정신 건강이 심각하게 그렇게 나빠지고 있다. 이걸 더 이상 어, 내버려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어, 파악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좀 전에 그래프 보니까 진짜. 네. 2000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네, 네. 그래프가 확 꺾이는 그런 게 맞습니다. 보이는데 네. 도대체 아이들이 SNS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길래 음.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경고가 이루어지나요? 네 이제 미국 우리도 뭐 여러 유수의 그 여론 조사 기관이 있지만 미국에서도 이제 유수의 연구 그 조사 기관 중에 여론 조사 기관 중에 퓨 이제 리서치 센터라고 있는데요. 이퓨 리서치 센터가 올해 그 6월에 13세에서 17세 미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그 여론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하루 중에 이제 온라인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시간이 거의 항상이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무려 지금 거의 반절 가까이가 나왔습니다. 46 가 나왔는데요. 어, 같은 대답의 비중이 한 24%, 10년, 10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이죠. 2014년에는 한24% 정도였는데 그게 이제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 안에 두 배가 늘어난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거의 항상 보고 있다라는 대답인 거니까 이런 모습이 역시 어떤 중독이나 의존 어, 정신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에 해당이 되고 또 청소년의 어떤 삶의 질을 굉장히 크게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좀 속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미국의 의무 총감 역시 어, 3 시간 이상. SNS를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어떤 불안감, 우울증 어, 이런 것들에 시달릴 위험이 두배 이상 더 높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지난해 조사 결과 미국 청소년들의 하루 평균 SNS 사용 시간이 4.8시간 정도에 달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특히 얼리 어댑트들도 많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aughs> 최신 기술에 대한 테스트베드 역할도 많이 하는데 네. 그래서 보면은. 초등학생만 돼도 스마트폰은 뭐 기본적으로 네, 다 갖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우리나라 같은 나라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SNS 사용 실태도 사실 다른 나라들보다 더좀 많이 있겠네요? 네, 뭐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IT 강국이고 말씀하신 네네. 대로 초고속 통신망으로 다연결돼 있잖아요. 뭐 지하철이고, 뭐, 아무 데서나 다 인터넷이 너무 빠르게 잘 되는 나라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편리하고 너무 좋은 그 인프라이지만 그만큼 이제 액세스가 쉬운 만큼 또 우리 어, 한국민들이 청소년을 비롯하여 그 인터넷에 접속하는 시간도 길어질 수 있겠는데요. 이제 10대 청소년의 그 인터넷 이용 시간은 하루 평균 8시간. 8시간. 예, 그러니까 수면 시간보다도 오히려 긴 것으로 그렇게.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코로나가 또 어떻게 보면 컸었을 것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대외적인 활동이 많이 제약을 받다 보니까 코로나 이전보다 거의 두 배의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10명 중에서 네 명은 이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에 해당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다라고 이제 분류가 되기도 하는데 이제 과의존이라는 것은 일상에서 이제 스마트폰이 가장 아무래도 우선시되고 뭐그 이용량을 본인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잘 통제하거나 조절하는 능력이 좀 현격하게 떨어진다든지 해서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또 심지어 이것이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정도의 그런 상태를 어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그 동영상 그 이용자 대부분은 요즘 이제 그 1분도 안 되는 채안 되는 그 숏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짧게 네. 그 올라오는 그 영상을 이제 많이들 좋아하는데 많이들 보시는데 저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12명 중에 4명은 그 숏폼 시청을 본인 의지로 이제 이게 그만하고 음. 이게 스톱할 수가 없다 중단을 네. 할 수가 없다라고 답을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네 시간도 시간이지만 좀 전에 그 그래프를 봤더니 네. 증가는 그 속도나 이런 게더 우려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음. 그런데 지금 인스타그램에서 십대 계정을 십육 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음. 그런데 (16살이면) 우리나라로 치면 (중3이나) (고1이나) 한요 정도 딱 나이가 되는데 네. 뭐~ 요즘 (중3) (고1이면) 뭐~ 애들 다 뭐~ 신체적으로도 발육도 잘돼 있고 그렇죠. 또 생각도 네. 많고 그런 나이 아니겠습니까 음. 그런데 이런 아이들한테 (SNS) 이용을 제한한다라고 하면 반발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아무래도 이런 자, 사용 제한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면 미국에서 틱톡 가지고도 굉장히 청소년들이 반발이 컸었습니다만 이런 사용의 제한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안 좋은 뜨거운 안 좋은 의미에서 뜨거운 반응들이 있죠 뭐 네네. 예를 들면 뭐 표현의 자유라든지 그리고 그컨텐츠를 예를 들면 유해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을 징벌을 해야지 왜 이것을 이렇게 어 학생들을 어떻게 보면 제한을 하느냐 행동을 제한을 하느냐 어 이런 식의 좀 부정적인 반응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최근 그 10대 계정으로 이렇게 전환을 아까 말씀드린 거, 모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 제약을 하겠다라고 하는 인스타그램은 사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는, 장시간 사용하는 그런 SNS로서 그 사용시간이 카카오톡의 무려 한두배 가까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네. 이제 특히 2021년 그 출시한 그 쇼폼 서비스, 이제 인스타상에서는 그 릴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릴스가 매우 이제 중독성이 강하다 보니까 뭐 여러 뭐 10대뿐만은 아니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10대들한테 큰 인기를 끌고 있고요. 실제로도 이제 청소년의 SNS 사용에 대한 그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주장과 또 기본권을 한편으로는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엇갈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미성년자들의 그 사용의 경우에는 부모 동의 없이 SNS를 아예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이것은 헌법상의 어떤 표현의 자유, 내지는 헌법상의 그런 기본 개인의 자유, 이런 것에 위반된다라고 좀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칸소라든지 뭐 오하이오 뭐 유타주의 법원 같은 경우는 어, 이 위헌 가능성을 이유로 해서 규제법 시행에 어느 정도 좀 제동을 또 걸기도 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어떤 전지구적으로 내지는 그 여러 나라마다 내지는 심지어 미국이라 나라 안에서조차도 이게 해석이 조금 갈라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결국 이런 규제가 확산이 될수록 한편으로는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어, 이런 가치들과 또 충돌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또 발생하기도 할것 같습니다. 네. 네. 표현의 자유 같은 기본권도 문제인데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뭐 청소년들 사용자들 이렇게 통제한다고 해도 그게 과연 근본적 결이 될까 왜냐하면 네. 인스타그램에서 이런 부분들 통제를 하면 다른 데로 옮겨가면 되고 아, 네. 또 기업들이 인스타그램보다 뭐더 재미있는 음. 그런 거 만들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결국은 이런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들한테 책임을 묻고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강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늦었다는 생각도 들죠 이미 다 사람들이 많이 다 익숙해졌고 청소년들도 다 노출이. 이 됐는데 아, 이제 와서 좀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싶지만 어쨌든 그 규제의 칼끝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 sns를 운영하는 그런 빅테크 기업들한테 향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사용자가 이제 아닌 그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규제로서 청소년들의 그 sns 접근을 좀 획기적으로 좀제한을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인 것인데요. 이제 대표적인 방식은 미국에서 이제 잇따르고 있는 소송전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그 무엇보다 강조해오는 그런 미국이기는 하지만 또 자국 빅테크 업체들을 또 스스로 규제하겠다라고 나선 것은 그만큼 청소년들한테 미치는 어떤 심리적인, 정신적인, 심지어 육체적인 영향이 해악이 크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일 것인데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지난해 10월에 뭐 41개 주가 과도학 중도성으로 어린이와 그 10대 정신건강에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메타적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의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또 미국 내한 200개의 교육청이. 청소년에게 우울증, 불안감을 야기한다라면서 또 인스타그램, 틱톡, 뭐 유튜브에 또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고요. 뭐 뉴욕시 같은 경우는 청소년 사용 비중이 높은 그런 다섯 어, 개 운영사를 상대로 해서 의도적으로 중독성 있는 그런 플랫폼과 알고리즘을 설계한 것이 아니냐라면서 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지난 8월 말에 이제 미국 사법부는 그간 플랫폼만 그 제공했을 뿐만이라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면책권을 누려왔었던 이런 빅테크 기업에 이제 제동을 거는 셈인 건데요. 이제 2021년에 한 10대 소녀가 그 틱톡에서 유행하던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기절 챌린지라고 있었었는데 네네. 그러다가 그 사망하는 정말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후에 이제 그 소녀의 어머니는 이 알고리즘 때문에 딸이 결국은 관련된 영상을 타고 타고 가다가 접하게 됐다라면서 틱톡에 이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법원은 다른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사업자가 이 플랫폼 운영하는 사업자는 책임이 없다면서 당시에 이제 소송을 어, 기각을 했었던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뒤집혀지는 형국인 것이죠. 네네. 그래서 항소 법원은 플랫폼 자체의 알고리즘을 통한 추천 콘텐츠는 회사의 발언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틱톡이 수동적인 중재자의 영역을 넘어섰다라고 판단을 이제 제지를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를 네. 하는 거죠 결국은. 네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책임을 어디까지 보길 볼 것이냐 어, 플랫폼 운영하는 기업들의 그것도 굉장히 좀 어, 크게 눈여겨 봐야 할 어, 그런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절 챌린지 영상 조금 전에 문제가 됐던 네. 그런 영상을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가 올렸다고 하더라도. 으흠. 틱톡이 그 영상을 추천했으니까 그추천에한 그렇죠. 그 것에 대한 책임은 있는 것이 아닌가 음. 이런 식으로 아마 발전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뭐 규제나 책임을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돈을 덜 벌게 만드는 <laughs> 그런 그 측면이 있는 거니까 기업들의 뭐 존재 이유는 돈 버는 거니까 기업들의 반발들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다 아시다시피 빅테크 기업들의 이 시가 총액이라고 그러죠. 시총이라는 게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이 빅테크 기업들도 당연히 이런 규제나 뭐 소송에 반발을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전,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이긴 하지만 점점 더 이런 경각심이 확산이 되고 있고 결국은 어느 일정 정도 이게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거나 면책권을 계속 주기보다는 어느 정도 통제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큰 흐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어, 기업들도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일론 머스크가 CEO인 로 있는 옛날에 이제 트위터라고 했던 X죠. 그래서 이제 브라질 대법원은 가짜 뉴스 단속에 나선다면서 X의 그 접속을 차단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를 겨냥해서 무법 천지 환경을 조성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크게 비판을 했고 또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는 즉각 이거는 뭐 검열이다. 내지는 민주주의에 대한 파 이건 파괴다. 뭐 판사 코스프레를 하는 아주 독재적인 거다.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반발하고 분노를 했지만 결국은. 뭐 브라질 명령을 준수하겠다라면서 이제 우리 하나로 어, 우리 돈으로 69억 원 정도의 벌금을 내고 엑스 서비스를 재개를 하게 됐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브라질의 이제 X 이용자 수가 남미 최대일뿐만이 아니라 뭐 브라질 워낙 인구 대국이니까요. 그렇죠. 네. 세계 4위, 2,200만 명이 어, 쓰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어, 당국이 이렇게 나온는 것에 대해서 결국 이제 일론 머스크도 어, 말하자면 백기를 든 형국이죠. 그래서 뭐 텔레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제 8월 말에 어, 저희 아마 이 자리에서 나눴던 대화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8월 말에 이제 프랑스 경찰에 체포된 그 CEO, 그렇죠. 네 드루도프 같은 경우도 그런 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을 것이고요. 그간 여러 이제 그 수사 기관의 그 범죄 수사 협조 요청을 좀 이렇게 거부해온 태세가 음. 이제 좀 전환이 되는 어, 이제 그런 좀 형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이제 동시에 기업들은 막대한 자금으로 소송 또 로비 이렇게 벌이고 있고. 자신들의 입장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방어를 하고는 있습니다. 뭐 법안을 논의할 때에는 의회, 특히 미국 같은 나라 이제 로비가 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네네. 강력하게 로비를 한다든지, 뭐 법안이 통과된 후에는 뭐 법원으로 소송을 이제 가져가서 시행을 늦춘다든지 어 이제 의도적으로 뭐 실제로 이제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는 온라인 아동 보호법에 담겨 있던 기업의 책임을 묻는 핵심 조항을 정지시키는 그런 법원 결정을 어~ 얻어낸 것을 뭐~ 뭐~ 성과라면 그들은 이제 성과라고 할수 그렇게 보고 있겠죠 네. 네 그런데 뭐~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다른 나라도 중요하겠지만 네. 우리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어떤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까? 네,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SNS 중독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미성년자의 SNS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들이 좀 힘을 얻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제 여야는 미성년자들의 그 SNS 규제 강화에 한편으로 이렇게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세 미만 그 청소년에게 SNS 하루 이용 한도를 설정하는 정보보호법. 개정한 그리고 14세 이상부터 SNS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같은 것들이 지금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역시 이 법안이 실제로 또 통과가 되고 또 이게 우리 생활 속에서 정착을 하고 자리를 잡는 데까지는 시간이 이제 좀 다소 걸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지난 8월 국가 인, 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의 휴대 전화를 수거하고 소지, 사용을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행동의 어떤 자유와 통신의 자유가 너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교 규정을 또 개정하라 이렇게 이제 권고를 한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호를 위한 제한과 그 자유권이라고 하는 그두 가지 가치가 좀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 우리 일상에서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법리적인 충돌 보다는 SNS의 과몰입을 좀 막을 수 있는 어떤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의견들도 개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합리적인 대안과 대책이 꼭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해 이문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